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시면 점프 사회문화라고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제 목차별로 쭉 있고 처음에 머리말도 있고 예, 머리말 쓰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어디서 봤는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쓴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는 사회문화를 맡은 조영산이라고 하고요. 어제 이제 그뭐 상황에 따라 뭐 그랬지만은 제사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 작은 삼촌이 이제 학교 교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여러분을 뽑는 위치에도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셨죠. 지금 이제 나오셨고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임용고시라는 거에 대해서 참. 전에 이제 그 현역으로 활용하실 때 들어온 친구들은 참 편하게 들어왔었다고. 근데 지금 보면,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뽑힌 친구들, 어떤 면접을 보고 한 친구들이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 1차니까 처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 내용부터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거부터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출발이죠. 출발인데, 뭐, 이거는 설명회 때나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시작이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희 팀하고 나중 가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되면 인원이 좀 많죠. 이제 슬슬 옵니다. 슬슬 오고 이렇게 되는데, 퍼센트로 얘기할게요. 전체 인원 대비보다는 아마 1차는 저희가 보기에 모의고사만 하게 되면 절반 정도? 50%? 이번 같은 경우 그랬고 보통 30%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뽑아준 것 같아. 고마워요. 그래서 잘된것 같고 이제 2차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 제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1차 결과를 보고 이렇게 2차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차만 통과했으면 좋겠다. 2차에 뭐 다음번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1차 되면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 1.5배인데 설마 날 떨어뜨리겠어 이런 생각 하는데 이 준비라는 게 같이 진행돼야 될 때가 와요. 근데 그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 1차가 얼마 안 남았는데 2차를 벌써요? 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제 사회만 유일하게 2015 교과서인데 이거 동아출판이네. 아무거나 뽑았어요. 지금 교과서 여러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교과서를 다 샀지. 다 보고. 되게 웃겨.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가르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영역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내죠. 혹시 장기화 문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행정학과 친구는 알것 같아. 뭐 H5니 이런 거. 시작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원래 나오던 게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가 약간 바뀌면서 이게 왜? 라는 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 이제 정말 낼게 없구나. 진짜 막장까지 갖고 나와.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너무 높아졌고 변별력을 두고자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제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2는 당연히 나오는 파트예요. 이제 보게 될 거야. 단원 보면서 1단원도 항상 나왔어요. 맞았네. 항상 나왔네. 그다음에 4단원도 항상 나왔어요. 요거 3개가 고정.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네 문제가 나왔는데 다섯 문제 연속 나오다가 이제 네 문제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다섯 문제를 가져가는 과목은 한 과목이야. 여러분들 뭐 배우죠? 사회문화, 법,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교육학 이렇게 되죠. 교육학은 고정이에요. 교육학은 25% 고정으로 확실하게 하는데 보통 이제 다섯 문제를 하나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하나가 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문화 이렇게 되다가 이제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비중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한 문제가 줄어든 거니까 준비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다섯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게 많았는데 네 문제가 나오니까 지정된 이세개 영역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됐는데 어이 안 내버렸어.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역에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가 있는 플러스 알파 있죠. 이제 쓰지도 않는 이론들 그런 것까지 내기 시작했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점이야. 2점.
딱 2점. 그러니까 두 개, 주관식 두개 쓰는 건데, 1점, 1점, 2점이야. 근데 2점이라는 게, 아, 그거 말고 뭐딴거다 맞추면 되죠. 처음에 그런 마인드였다가, 나중에 점수 받으면은, 떨어진 친구 둘이 연락이 왔어요. 뭐 지금 그 친구들이 이런 기본 강의를 보지 않을 테니까, 저랑 이제 3년 가까이 한 친구도 있고 한데, 0.33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교수님, 교수님. 환청이 들린대. 그게 그렇게 돼. 이 시험이 그래요. 물론 이제 한 점수가 5점, 10점 이렇게 떨어지면, 그래. 다시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두번 정도 그렇게 되게 되면 되게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큰 흐름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할 거예요. 큰 흐름을 알아야지. 기본 알아야지. 그치? 그 기본이죠. 근데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소위 말한 개념이야. 개념인데, 이 개념이 좀덜 중요해 보이는 개념까지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안할 수가 없게 돼. 저 진짜 이거 싫어해요. 아니, 그럼 개념을 안 가르치셨나요가 아니라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아니, 나올 개념만. 여러분 교재라고 있잖아. 뭐 비판 사회학이란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있는데 거기서 진짜 나오는 거. 누가 봐도 이 사회학에서는 이 사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었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련된 막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막 논문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문제도 예측하고 그런 단계가 됐었는데 이번은 정말 뭐지 이건 이렇게 됐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봐요. 평가할 수 있고. 치졸해. 치졸해. 진심.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이 출제 교수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쪽은 좀 치졸해. 치졸해. 그래서 그 치졸함 때문인데 그 치졸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발 조급함을 버리죠. 1, 2월달에는 아, 이런 게 사회학이구나. 아, 이게 문화인류학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 나왔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기출문제 뭐 분석하라고 연구하라 그러지. 안 하셨대요. 지금. 정말. 정말 안 하셨대요. 제가 물론 말하면서 기출문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출문제에 항상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구나라는 거지. 아, 강의에 대해서 얘기 있어? 확장형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특사하는 사람이 있어. 전 이쪽이에요. 이쪽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안 좋았었지. 안 좋았는데 난 이걸 고집을 할 거야. 이게 왜안 좋았냐면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안 내야 되는 데서 나왔으니까. 왜 이걸 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쓰지 않는 이론.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이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사회학이면. 문화인류학도 현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우린 역사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아마 이런 느낌이겠지. 요거보다 넓어진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왜냐면은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사회 문화를 처음 공부하면 할 만하다 그래, 다른 거 비해서. 좀 하에서 공부를 시작하면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입장이 오게 돼요. 이제 그런 고수 단계, 고수 단계, 고수 단계는, 아, 이거밖에 나올 게 없네요. 라고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두 개념이 헷갈릴 때 이것도 다 깎고 이것도 다 깎고 공부를 해서 나오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수한 게 뭐야? 이게 뭐지지? 이게 뭐지여서 중세에서는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아. 그 개념을 한번 본 거지. 고수 단계에서는 이거 같아, 이거 같아라고 고민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안낼 거니까. 그건 안 쓰니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의 위계 단계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2점? 플러스 1점 정도? 3점까지가 이렇게 출세했는데 굉장히 큰 점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볼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진화론이 있어요. 진화론. 그다음에 특수주의가 있어요. 특수주의가 있어. 기능주의가 있어. 그치? 구조주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쓴 거냐면 문화의 진화 단계야. 문화인류학에서 이 관점 자체가 이론이 이렇게 발전해 온 거야. 맨 처음 이제 화석들이 이걸 만들고 이 화석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지리에서 쓰는 지역학 넘어가고 기능주의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기능론.
구조주의라고 그래서 지금도 먹히는 뭐 해체나 뭐다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 현대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왔을까? 여기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나와야 되나? 그게 아니야. 왜? 이것도 지금 안 쓰거든. 그렇지? 근데 이걸 냈어. 이제 뭐 나와?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안 써 지금. 왜 이거는 뭐만 나오냐면 한계점만 나와야 돼. 왜?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뭐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이론들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뭘 보완했나가 시험 문제 나왔던 추세였는데 이제 이걸 묻기 시작했어. 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뭐구나 알면 돼. 여러분이 이게 뭘 보완했나가 아니라 아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이런 단계 일렬따름.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왔을 때 겁내지 않고 구조주의가 나왔을 때 겁내지 않고 이게 뭐다라고 아는 단계 일렬따름. 자, 공부 가이드 정했죠. 그러니까 자 그럼 봅니다.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게 있으면 A라는 거에 뭘 공부해야 돼? 개념을 공부해야 돼.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다가 아니지. 이거에 뭐가 있을까? 특성,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겠지. 시험이 그게 나오잖아. A론의 한계점, A론의 강점 이런 게 나오지. 강점, 뭐 한계점 이런 게 나와. 몇 가지 정리하면 돼. 심화는 뭐 하나요? A론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이론이 있을까? B론이 있겠지. 학자로 치면 A학자, B학자가 있겠지. 두 학자를 뭐 할까? 그렇지. 비교 대조지. 그렇지? 어떤 뭐 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A학자, B학자의 관점을 쓰시오. 관점이야 우린 관점이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서술형 이제 4.5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위계가 높은 거야. 그러면은 요 단계가 하는 건 그 다음이고 지금은 A가 뭔 소리 했는지 A의 개념은 뭔지 요걸 정리하는 단계야. 뭐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제 책 나와 있는 개념으로 다 하셔도 되고. 책에서 진짜 다 나오나요? 아, 이 안에 다 나와요. 되게 웃기지. 참 진짜 교수님들 책들에서 다 나와. 진짜로 다 나와. 되게 웃긴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아 진짜야. 근데 내가 그러지. 당연히 작년에 내가 저 희한한 문제 이 2 플러스 1, 2 문제에 대해서 진짜 안 나온다라고 했어. 내가 이거 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어. 아 진짜로 그때 방송에 그런 얘기 했었고 또 하나 뭐 증범위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범위 이론은 A학자, B학자를 비교했었을 때 A학자, 자기 이제 지도교수였어. 지도교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이론이거든. 그래서 이걸 잘 나오지. 새로운 학자니까, 중요한 학자니까. 머튼이라는 사람이야. 아주 중요해. 많이 나왔어요. 기출이 2년 걸려 한 번씩 나오는데 이 학자의 지도교수가 파슨즈라는 사람이야. 근데 저희는 이제 문제를 다 토론해서 만들어요. 뭐 이것을 다 만들어? 진짜 만들어? 여기서 만들면 이제 토론하는데, 교수님이 토론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계점을 내겠지. 한계점을 냈는데, 이제 교수님이라는 거. 아니, 그럼 구닥다리는 왜 내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나왔던 A나 B나 이렇게 봤었을 때, A 한계점이 나온다. 구닥다리다.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나올 것 같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중범위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계점이고 어떤 보완을 했지, 이게 맞아요. 서술형은. 그 서술이 바뀌었어. 여기다 밑줄, 여기다 밑줄, 밑줄 채워넣기 이런 식으로 했어. 사실은 저희 팀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론이라 이런 것을 밑줄 쳐서 이제 집어넣기로 준비를 시켰었는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이거 할 때 이렇게 했대. 진짜 이거는 내면은 지금 죽은 학자야. 내면 이거밖에 없어. 아, 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잘난 척하고 예측했다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다 맞춰요 다. 다 맞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정말이야. 이쪽 집게라고 막 선전하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아니 상황상 지금 이게 나왔으면 이거밖에 될 게 없지.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보여요. 그때 좀 재밌어요. 그때 좀 재밌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힘들어져. 왜? 보이기 시작하니까 딴 것도 욕심이 생겨. 이것도 예측할까 하면서 그 욕심이 생길 때 이제 찾아와야 돼. 계속 이것도 나올까요? 그럼 제가 이럴 거예요. 응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면 안 봐도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능동적으로 공부한다고 뭐 엄청난 시간 들이는 거 아니야. 뭐 책 가지고 부분 챕터 해갖고 발췌독 형식으로 뭐 한 20페이지, 10페이지 해보고 읽어보고 정리하는 수준이니까 2시간이면 끝나겠지. 근데 그걸 했었을 때 그게 이제 막 모의고사 나올 때 그 뿌듯함? 심지어 모의고사 문제 커리도 가져와요. 교수님 이쪽도 한번 다루면 좋지 않을까요? 막 그래.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정말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해야 돼.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 분업이라고 해볼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재작년. 우리 이제 3대장이에요.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있고, 베버라는 사람이 있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이 베버라는 사람은 2013년 이제 객관식의 세계로 바뀌면서 4번 연속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었어.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 나왔어. 근데 이거는 문제가 커. 우리나라 사회학자들 자기를 베버리안이라고 불러. 우리나라는 베버빠들이에요. 정말 좋아요. 베버는 아빠야, 아빠. 사회학의 아빠, 사회학의 엄마. 그러니까 이 둘은 빠지면 안 돼서 이 사람은 중간에 5년 동안 한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5년 연속 나왔어. 이 둘은 그냥 나온다라고 공부하는 게 맞겠지. 특강 당사 이렇게 되고, 마르크스는 안 나왔거든. 근데 왜 해요? 라고 하게 되는데, 마르크스랑 항상 이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고 또 마르크스로 다시 또 다른 이론들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간 연계점 같은 사람이고, 이 마르크스는 모든 여러분 배우는 법이든, 뭐 자기 경제학자를 경제든, 정치는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문학의 허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3대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고전 이론이 끝났다라고 하고, 이 이론을 기본으로 다른 학자들 몇몇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자들 몇몇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일렬따로 해야 될 거는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뭘 했냐 알게 되면 확실하게 한 문제를 맞히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거 이번에 안 나왔지만 무조건 나와요. 저 얘기할게요. 이게 무조건 나와요. 이건 안 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야. 출제인 나쁜 사람. 아, 진짜로 자기들이 이걸 중요한 거 몰랐나 싶기도 해. 우리 책들이나 모든 책들이 다이 사람들 기반으로 쓰였는데 왜안 내? 라는 느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학 이론들이 있어? 이론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뭐냐면 조사 방법론, 연구 방법론이라고 써볼게요. 저희 쪽은 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 방법론. 여기 무조건 한 문제. 자, 이거는 빠지지 않았어. 이거는 94년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왔어. 그리고 항상 5점짜리 문제도 던져주는 것 같고, 이 기자학을 여기다 변별력을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 이걸 변별력을 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책으로 안 돼요, 이 파트는. 그래서 제가 맨날 7월달이나 아니면은 이제 모의고사 때나 자료를 따로 주고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선정해줘요. 이번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게, 나온다고 해서 표집하고 이거하고 개조작, 아, 개념의 집중이 하고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우리가 준비를 좀더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배웠던 영역이나 기출보다 그 이상을 자꾸 건드리는 경향이 있고 내도 돼. 출제도 돼. 사회학은 알아야 돼. 여러분 사회학과 뭐 다른 학과도 혹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연구 방법론, 조사 방법론 수업 들으셨을 분도 있고 들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항상 한 문제 나오고 5점짜리 큰 문제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론 하나,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 하나, 연구 쪽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우리 사회 문화잖아. 문화 당연히 하나 나왔지. 요게 세계 고정. 이번에 이게 안 나온 거야. 이게 안 나오고 무슨 애치원이나 이상한 거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나온 거 정말로. 그리고 여기서 1점짜리 하나 낸 거야. 특수주의라고. 문화 이론 하나 냈는데 그거 잘못 낸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머지 영역들, 실제 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3분의 1, 아, 절반 정도 돼요. 나머지 절반 정도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서 한 문제를 건져야 돼. 그게 여러분 준비야. 그러면은 이것만 잘해놔도 맞아요. 돼요. 진짜 진도 안 나가도 돼. 1, 2달 나랑은 이것만 확실하게 해놔도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딱 해가지고 몇 문제 건져? 2점 빼고 다 건져요. 총 우리 문제가 2점, 2점, 4점, 5점 해가지고 총몇 점이냐면 13점이에요. 13점. 13점인데 요만큼 하게 되면 몇 점을 건진다고? 11점 건져. 그럼 전 과목 11점, 11점, 11점 교육학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커트라인 얼마인지 알아요? 70점 되지? 그러면은 교육학 제외하고 우리는 몇점 정도일까? 교육학 평균적으로 한 16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우리 55에서 56이지. 11, 11, 11, 13. 교육론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건지게 되면은 총에서 1114 해서 57점. 합격권이죠? 예. 네. 합격이야? 1차는? 그러니까 하나씩 틀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는 거 확실하면 알고 이렇게 해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거 정리하다가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데 이제 막 힘을 들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책을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럼 안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내지 마시라고. 그럼 책을 읽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읽지 않는데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는다라는 거는 막 딸딸해하고 노트를 만들고 적고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처음 하셨으면 지금 이 책에 나온 게 뭔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진짜로. 제가 처음에 썰이 많았죠. 예. 원래 그래요. 마음 편히 보셔도 돼요. 지금 정말 초수들 처음 하는 친구들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 또 하나 더.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게 제일 지루하지 않아? 고등학교 때 인강 들었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파이널 강의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 책은 똑같잖아요. 다르게 해. 걱정하지 마. 다르게 해. 다르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죠. 지금 이 강의를 보는 것 자체가 이걸 혼자 보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아, 이건 안 봐도 되는구나 이런 거야. 그럼 이 책에도 안 봐도 되는 게 있나요?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말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진 봐라 이런 가이드를 계속 정할 겁니다. 플러스 이제 교재들이 있겠죠. 뭐 비판 사역이든 뭐 사역에 의든 여러분들 뭐 책을 구매하시게 될 텐데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 사역이 제일 좋아. 제일 읽기 편해. 법학 화이팅. 자그 진짜 우리 읽기 편해. 진짜 책 펴놓고 행정하고 왜 그래? 자 그래서 행정하고 말도 안돼 우리하고 너무 달라 무슨 하면은 쓸데없이 걔네들은 나의 아 미안해 비난해서 자 아무튼 그래서 관료제 같은 특징하면 쓸데없이 8개 10개 막 똑같은 내용인데 막 다르다고 우기면서 막뭐 특징을 무슨 뭐뭐 뭐 A부터 막 F까지 뭐왜 그래 걔네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게 우리 사약은 아 그게 이게 원인이 뭐지 이런 느낌 원인이 뭐지 이거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이야 가장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그 컨텐츠 차례 보시면 챕터 1 해서 나와 있죠. 컨텐츠 차례 잠깐 볼게요. 사역 이론이라고 나왔죠. 사역 이론이라고 보게 되면 거기 보니까 쭉 아래쪽에 기능론의 에밀 디르켐이라는 사람 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잘 나온다는 사람인 거죠. 책 내용은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돼 보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기본적인 이론이고 뒤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개념들이 나올 때 디르켐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는지 계속 나오고 4번에 머튼 증범이론 이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번에 나왔는데 머튼의 아노미가 나왔어. 이 증범이론 이번 출제가 된 거고 갈등론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도 갈등론이냐라고 했을 때 막스 베버는 딱 어떤 이론이라고 정리를 해서는 안 돼. 모든 걸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 항상 나오고. 그럼 막스 베버 나왔으니까 지금 추세로 봤었을 때 베버가 이제 안 나왔으면은 그 곁다리 옆에 있는 게 나오고 있지. 전에 디르켐 나와서 머튼 쪽 아래쪽 다뤘다. 파슨제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쪽에는 베버의 아래쪽, 다렌드루프나 이쪽이 이제 뭐 유출한다면 이런 거야. 유출을 한다면. 근데 우선 알고 아셔야 돼. 아, 이게 나오는구나. 이건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단계로 돼 있고 미시사회력도 잘 내요. 잘 내는데 이번엔 안 다뤄졌었는데 잘 내는 파트고 더 좋아해요. 미시사회학 이론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워낙 복잡하게 하고 거시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하다,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하기 힘들어. 그래도 가장 현대적인 이론이야. 맨 아래쪽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공공연도 초반이나 이제 10년 전 그때 라인들 항상 10년, 5년이 반복되는데 그때는 이쪽을 더 많이 냈었어요. 아예 그냥 미시사회학 이론이 뭔지, 상식적 상호작용이 뭔지 막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아주 기본부터 시작해서 더 자세하게 냈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 중에 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되면 뒤에 있는 것도 편해요. 다 이론의 근간에서 쓰니까. 사역책을 한 번도 안 보셨겠지만 사역책 다 어떻게 쓰냐면요. 사역책 쓰는 거 가르쳐 줄게. 사회학이 뭔지 하면서 막 되게 멋있는 척막글 써요. 처음에 시작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이 책도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한 다음에 이론이 나와. 이론들이 줄줄 나와. 이론들이 줄줄 나오는데 이제 쉽게 쓰시려고 한 분은 이론을 뭐 그냥 학자별로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놔. 그러면 이론은 이제 현상들이 있어. 아, 이론에서 이제 관점을 정리합니다. 학자들의 관점이 있고 기본 관점이 있죠. 그럼 그 관점에 따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써놓고 이것을 이 관점이 A, B, C 관점이 있으면 A의 입장에서 이렇고 B의 관점에서 C의 관점이 이렇다. 이 무한 반복이야. 이 끝. 사역책.
여기다 집어넣을게. 사회학이란 이런 거다. 디르켄, 베버, 마르크스, 뭐 다른 데로 봤던 사람이다. 자, 현상, 뭐, 성. 성에 대한 A 관점, 성에 대한 B 관점, 성에 대한 C의 관점. 자, 학교. 학교에 대한 A 관점, 학교에 대한 B 관점, 학교에 대한 실업. 실업에 대한 A 관점, A 관점. 이게 사회학 책이야. 자, 그럼 우리가 딱 끊었을 때 어디까지? 여기까지 봐야지. 책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가볍게, 아, 이 주제가 중요한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보는 건데, 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요 정도로 보는 게 사회학 책이에요. 그래서 사회학 책은요,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현상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썼기 때문에 뒤에 한국 사회, 항상 이게 나와.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나와. 우리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책이 있으시면. 한국 사회는 안 나오고 거시적인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쳐내다 보면은 책이 400페이지면은 실제 읽어야 될건 150페이지 정도예요. 그럼 150페이지 읽어갖고 봤다고 할수 있나? 임용을 위해서는 봤다고 할수 있어요. 전책다 있어요. 다 샀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1년, 2년, 3년 막 5년 차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책들 봐야 되잖아. 니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그다 사야 또 봐야지 얘기하면 그 알아야 되잖아. 가르친다는 사람은 이제 그거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느꼈는데 어느 순간 책을 더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제 재밌게 쓰신 관점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책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럼 나는 그 책을 왜 샀을까? 문제 내려고. 문제 내려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열애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문화인류학 가볼까? 문화인류학. 똑같아. 문화인류학이란 뭔지 이론 나와 있고 그래서 사례들, 결혼, 경제, 무슨 뭐 교환 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론에 접목해서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례가 나오면 난이도가 세져요. 이때는 변별력이 있었다 그러고 이론도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론은 제가 좀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문제도 항상 내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려워요. 공부를 하고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다. 처음에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이걸 준비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학원 나왔다는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나와요. 여러분 사회문화라는 과목 있지? 거기서 하게 되면 그 문화의 개념 해가지고 문화의 특성, 속성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나왔던 게 이거 나왔잖아. 그 문화 저항, 문화 복고 이런 게 나왔었어서. 그게 나오기도 하고 이쪽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이쪽을 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안 내는 것 같아, 지금. 원래 그 사회문화 교과서나 우리 평가원에서 6월달, 9월달 사회문화 문제에서 꼭한 문제씩 냈거든? 근데 이번은 안 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졌고 문제를 잘 푼다는 기준 때문에 좀 어렵게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조사 밥 먹는 책은 보지 마세요. 더 나와요. 그건 제가 보고 제가 이제 어떻게 나온다 정리하는 걸 보면 되지. 아, 그게 맞아요. 괜히 그거 심취해서 묻고 막뭐 검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옳지 않아. 거기까지는 안 다뤄. 그러니까 그거는 가이드를 잘 받고 가야지 쓸데없이 더 나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회학의 연구 방법을 보면 여기 실증주의 해석학적 연구 해가지고, 안 넘어갔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섹션 1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섹션 2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표본조사라고 나왔죠. 여기서 낸 거예요. 질문 작성이 이 표본조사에서 낸 거, 양적 연구 붙여서 낸 거, 이번에 낸 거야, 이게. 그리고 저번에 낸게 평가 척도. 이제 뭐 남았어? 신뢰를 타당도가 다시 나와야지. 아, 근데 이게 3년 전에 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순환돼. 도돌이 표하듯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할수 있었어, 이번 거는. 근데 제 예상은 항상 여기서 이제 2점이나 3점 정도 난이도가 쓴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게 되면 인간과 사회라고 했었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솔직히 섹션 1에 있는 사회를 보는 관점들은 관점들의 입장을 알면 되지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하고 외우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이 관점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게. 중요한 건 섹션 2인데 의외로 많이 나왔어. 의외로. 의외로 집단 관료제. 자,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왔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게. 의외로 쉬워. 그러니까 이 파트는요. 어떤 단순한 게 개념만 정리하면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론이 따로 있질 않아. 그 때문에 여기는 틀린다라는 건 조금 잘못된 거야. 여기는 서비스 문제처럼 나와요. 사회제도는 최근에 안 나온 지 정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는 불안해서 다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회제도 어떻게 나온다고? 가족제에 대해서 지리킴의 입장, 기능전의 입장, 베버의 입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마르크스의 입장, 파르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데를 보고 나서 이걸 본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사회제도가 이거보다 더 있죠. 되게 많죠. 근데 왜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쪽에서 기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요. 그 다음에 섹션 4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일탈이에요. 일탈은 2년 걸로 한 번씩 계속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나왔고요. 작년에 나왔고요. 재작년에 안 나왔고요. 재지지지 작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짝수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홀수년에.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겠지. 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탈 이론 자체에 대해서 일탈은 조금 심화시켜서 나와요. 그러면 일탈의 어떤, 이 일탈 이론은 어떤 이론이다를 1, 2월달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3, 4월달에는 그래, 사례까지 들수 있고 어떤 사례에 적합하고 이론까지 해야 돼. 이런 개념 학습 모양이라고 있지. 자, A라는 거 있어. 개념을 배워. 개념을 배우면 속성이나 이제 비결정적 속성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서 이제 그다음 뭘들수 있어야 돼? 얘와 B를 들수 있고 개념 학습 모양이잖아. 이게 바로 그지? 몇 가지 하시면 돼. 근데 이해가 이것 때문에 잘 되잖아. 이것 때문에 잘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적정한 예시를 들수 예시까지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건좀 이제 생각 자체가 이론을 잘 알고 이게 현실에 대입까지 해봤냐라는 게 지금 우리 임용에서 묻는 겁니다. 하나 더 갈까? 현상을 하나 줘. 현상을 하나 주고 이게 A 이론 입장에서 B 이론 입장에서 비교해서 묻는 것도 될수 있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화와 사회는 아파트 아니면 디파트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게 거기 문화인류학이 이번에 역사적 특수주의가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나와야 된다고. 앞에는 전파론까지는 안 나와야 되고 구세대의 유물이고 뒤에 있는 게 나와야 된다고. 앞에 있는 이제 문화 개념 파트를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쪽은 정리하기 쉬워.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앞에 있는 파트 섹션은 고등학교 수준이라 여러분들이 저랑 한 시간 반, 두 시간만 해도 충분히,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막상 여러분이 이제 혼자 정리를 해봐. 혼자 정리를 해보면 아마 A4 번, 반 정도면 정리가 되는 수준이야. 거기서 나와, 시험이. 실제로. 근데 이제 문화인류학은 좀 달라. 문화인류학은요,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기도 해야 될것 같고, 어떻게 읽고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화인류학을 요 구조기능주의가 뭔지 그리고 여기 중심되는 학자는 누군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5.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좀 책이 두서가 없죠. 계층현상 관점이고 사회 이동까지는 이해하겠어. 근데 중간에 문화자본 부르디에가 있잖아. 왜 그럴까? 계층 사회 이동이 우리는 더 중요하게 배웠는데 부르디에를 더 많이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좋아해. 이 부르디에를.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 되게 좋아하고 이 개념을 많이 냈고 이걸 활용해서 쓰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사회계층 현상에 대해서 계층계급 차이나 사회이동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셔야 됩니다. 계층계급 비교 같은 건 언제든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층계급 문제가 나오면 누구로 내냐면 이걸로 나와. 마르크스, 베버. 그 사람들이 개발한 거잖아. 그 사람 고전사회에는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마르크스, 베버에서 다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회 문제. 이런 나와 있어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고, 빈곤을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밀었어. 이제 이거 나온다. 궁핍하잖아,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평가원에서 이걸 되게 어렵게 냈어요.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 빈곤 그래프 문제하고 개념 문제하고 되게 강화시키면서 한 번은 다르겠지. 행정고시 사회학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더라고. 야, 이제 진짜 나온다. 맞네. 그게 좀 삐졌어요. 그래서 지금 빈곤과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만 알고 넘어갈 거고, 이 빈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까지는 자세하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빈곤의 종류가 있겠지? 그지? 빈곤의 종류가 있고, 이러한 빈곤의 종류에 대해서 실제 나와 있는 몇 가지 개념들만 정리한 차원에서 가시면 됩니다. 농촌과 도시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어. 이유가 뭐냐면, 사회학 책에도 다 있고, 인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근데 출제는 어디서 많이 할까? 지리.
지리 쪽, 지리 교육이 있잖아. 지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야. 무조건 출제돼. 인구론은 걔네들은. 근데 우리 쪽에 있어서는 인구 인동에 대해서 농촌 도시 문제가 우리 사회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항상 1단원에 박혀 있는 농촌 도시 문제야. 초등학교는 정말 중요하고요. 중학교 1학년에 있고 고등학교 공통사회 있고 이거 항상 가르쳐요. 아, 모든 사회 문제 근원이 뭐야? 인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르지만 우리 쪽에서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높진 않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리셋된 거야? 안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고 그럼 여기서 또뭘 보면 됩니까? 진짜 기본적인 거. 무슨 표주박형 종형이 어떻고 비교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뭐 웰더스 정도? 이런 하게 되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인구 문제 나와 있죠? 웰더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아래쪽에 저출산 고령화 있죠? 옛날에 논술형으로 10점짜리 파워풀하게 나오면서 두번 나왔어, 두 번. 유출해서. 근데 저출산 고령화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미리 다 얘기할게. 저 이거 여기서 뭐 공부해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하고요. 대책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지문 이렇게 줄줄 나오고 원인에 대해서 나열돼 있으면 뭘 써랄까? 그 원인에 맞는 대책 써라겠지. 또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뭘 쓰라고 할까? 원인 쓰라겠지.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뭐 경제적 문제가 답이 될수 있어요. 지문에서 찾아내기야. 이거는 언어 영역 문제로 바뀐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를 잘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나오게 되면 이거밖에 없어. 왜? 지금 여기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디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이 관련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지. 환경 문제는 진짜 짧죠. 자, 근데 이 환경 문제에 무슨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앤서니 기든스 얘기 나왔고 윌리백 위험사 있고 제가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현대 21세기에 들어와서 나와 있는 환경 문제야 뭐 지구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 요것까지는 아직 못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번에 나와 있던 문제 수준을 보자면 그 치졸한 문제 수준 보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학자들의 기본 개념도 내겠다라는 게 제 유추예요. 제 유추인데 아 겁먹을 필요 없어. 그럼 나오는 게 뻔한 거야. 자, 이 위험사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던 몇몇 학자들의 이름 네이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네이밍과 그 뜻을 알면 돼. 세 줄이면 끝나. 세 줄이면. 근데 이것도 중요하대 하면서 뭐 환경사회학 책 사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니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뭐 조영상 교수는 깊이가 없네. 맞아. 깊이가 없어. 무게만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걸 보는 게 옳지 않아. 자, 원래 시민사회 사회운동은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야 돼요. 출제를 해야 돼요. 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그 시민사회 개념이나 사회운동 개념은 심화 단계가 되면 확실하게 되는 거고,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세 단원 이렇게 출제하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를 내면 저는 시민사회 사회운동 여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 지금. 아니,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잖아. 현대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운동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지금 정권도 바뀌고 막 훌륭하게 됐잖아.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되는 파트가 맞다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학자들의 입장이 있어. 학자들이 얘기한 시민사회. 뭐, 누가 얘기했다. 이거 정리하시면 돼. 뭐, 하버마스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뭐 기출 보기는 한세 군데 있어요. 객관식에도 있고 주관식에 두 군데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낼 때가 돼서 계속 밀고 있어요. 2년째 밀고 있어. 안 나왔어. 나올 거야 그러네. 네,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버전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 버전 다 보게 되거든요. 이제 기출 문제 연습이라 그래서 그때 다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연습이라 그래서 또새 버전도 만들겠지. 이제 그거 나올 거고 오른쪽에 사회운동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운동에는요 되게 이론이 많아. 근데 2번, 3번 봐, 뭐뭐 있어? 자원동원 이론, 신사회운동 있지. 왜 그럴까? 이두 개가 현대적 이론이고 지금 현상을 설명하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교수님 이거 말고 막 구닥다리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부터 나오고 출제 기준이 이래요. 항상 기본적인 이론이 먼저 출제가 돼야 그다음 곁다리를 내기 때문에 조직 같은 거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관료 조직 다 출제됐어. 그러니까 이번에 에치온이 뭐 공룡 조직이나 뭐 유틸리타리안이나 그걸 낸 거야. 지금 자원동원하고 신사회운동 딱히 안 나왔어. 주관식으로 바뀌고 그럼 한번 이거부터 내고 나서 그다음 넘어가. 그런 식인 거야. 딴거안 봐도 돼요? 초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게. 초수한테 진짜 안 봐도 돼.
진짜 안 봐도 된다는 의미로 제발 아예 그냥 X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영혼 왜 영혼 없는 느낌 있잖아. 그렇지? 아, 왜 맛있는 맛집에 갔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우리 집은 70년이 됐고 이거 안 들어도 되잖아 사실은. 아 그러시구나 많이 주세요 이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음식은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것 2번 3번 같은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해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회변동론. 사회변동론이 뜬금없이 2년 단위로 출제가 계속됐어요. 이 뜬금없이라는 거는 앞에도 중요한 게 많아 보이는데 이걸 이상하게 많이 내셨어. 그 중에서 사회변동론 중에 아래쪽 사회발전론을 냈어요. 지금 근대화론, 종속이론, 세계체계이론 한 번씩 다 냈어요. 한 번씩 다 냈는데 주관식으로 바뀌고 세계체계이론을 제일 먼저 냈어. 오 깜짝 놀랐어. 왜냐면 종속이론부터 내야 되거든. 이걸 알기 위해서 종속이론 이거부터 냈어. 그 다음 2년 있다가 종속이론 냈어. 근대화론하고 비교. 그게 이제 제천에 2014, 그 다음에 2016 이거 냈어. 자, 그럼 2018. 야, 이제 뭐 나올까 하면서 막 이쪽으로 준비를 시켰어. 막 이런 자세하게 했어. 안 냈어. 되게 미웠어. 그래서 니넨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사회변동론에 대한 내용 섹션은요, 사회변동론이란 이런 거구나. 학자들의 견해를 보시는 거고요. 실제 아래쪽 이론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변동에 대한 이론은요,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었게 변동이야. 변동은 뭐야? 고정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론이 이렇게 변할 건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을 안 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론이라는 건요, 실제 우리 현상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법칙화된 거는 출제를 해. 왜? 이거는 예외가 없으니까. 그 지금 법, 행정, 뭐, 이제 사회학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변동은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책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절 출제를 안 해. 왜? 답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 위에 있는 거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론으로 인정받는 1, 2, 3이고 1, 2, 3의 수준은 엄밀하게 1, 2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 2를 개정한 게 3이에요. 2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본 게 3이에요. 그 2와 3을 묶어서 보고 1 따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있죠. 그 고등학교 평가원 문제까지 다 봤어. 다 봤는데 어우 은근 막 요 근대화 종속이론에 그냥 기본적인 다 묻더라고. 고등학교 애들 되게 자세하게 묻더라고 걔네들한테. 그 우리도 이제 당연히 어렵게 나오겠다 그래 준비를 했으나 안 나왔어. 갑자기 이제 이 목차를 보면서 사회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진짜 오리엔테이션이야?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오리엔테이션 아니야? 어,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는 느낌 빠오지 않아? 나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은 안 나왔어가 맞네? 라고 했잖아. 그 안 나왔어라는 거는 지금 언제든지 나와도 틀리지 않은 영역이야. 그게 지금 총 정리해보면 안 나왔어라는 게 총 네 가지가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예측했는데 안 나왔어라고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원래 나오는 거 합치면 총 8개 영역이 있을 거예요. 3개 플러스, 쌤 플러스 오지 안 나왔어 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이번 시험이 준비가 될 거야. 그럼 이 8개 영역에서 1부터 8까지 딱 쓰고 이 영역을 이렇게 정복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 나온 개념들을. 그 다음에 위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런 게 되겠지. 질문은 이제 뭐 디르켐을 나한테 배웠어. 그 디르켐의 무슨 뭐 유기적 연대가 이게 개념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질문인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는. 그럼 내가 설명하겠지. 그렇지? 그런 질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디르켐하고 이거는 베버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거는 이제 3, 4월 달이 되겠지. 아 그렇다고 질문을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라고. 고민해야 될 게 어떤 학자에 대해서 뭐다? 이 개념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맞느냐? 그러면 이제 위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럼 5, 6월 달에 뭐 하나요? 이제 그 A라는 개념 나왔을 때 A라는 개념 뜻 있잖아.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원래 지금 쓰게 할 거야. 지금도 연습할 건데 이걸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의 형식대로 쓸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기출문제 분석이거든요. 써야지 우선. 아는 거랑 쓰는 거랑 또 다르잖니. 그리고 또 지문이 이렇게 나올 때 지문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있어. 그게 이제 7, 8월 달이야. 그럼 이제 쓰는 훈련까지 했고 내용까지 정리됐으면 언제?
그 10월달, 11월달 했고, 이제 모의고사 기간이 좀 늘어났어, 만드는 거. 그때 이제 모의고사 계속 보고,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 내용 확인하고, 모의고사 풀고, 모의고사 내용 확인하고. 따로 이책안 봐도 돼. 왜냐면 모의고사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책을 다 다루게 될 테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책 한번 돌릴까요? 라는 건데, 난책 돌린다는 얘기가 제일 이상해. 아, 책을 읽으면 알지 않아? 재수없죠. 자, 그래서요. 자, 넘어갑시다. 시험 가이드라고 나와 있죠. 시험 가이드라고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평가 영역이라고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과학 방문론 조사 방문론 하나 나온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나씩 우선 나와.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내용 비중이 311 이렇게 나와 있죠. 311 하나씩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개론서 내용 분석이랑 이건 제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평가 및 내용 요소는 이거 교육청 평가원에서 내는 거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평가원에서 이렇게 낸대. 자기네들이 요 영역에서 낸대. 우리는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사회학 이론이라고 있어요. 사회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출제 동향 분석이라고 있어요. 출제 동향 분석이라고 그랬을 때이 파트는 최근 5년 출제 빈도 6회, 서답형 출제 빈도 5회라고 나와 있어. 5년 동안 몇번 나왔다고? 6번 나왔어. 넘치게 나왔지. 근데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안된 거니까 6회인데 6번이야. 6년 동안 6번이야. 이제 안 나왔으니까.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론들이 어떻게 출제되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름이 계속 쉬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눈에 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출이잖아. 문제 출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기출 문제 이렇게 펴놔요. 이번에 이거 낼까? 이렇게 하시고 낸대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나온다가 무슨 뜻이냐면 기출 펴놓고 문제 내시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나온다니. 진짜로.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점수가 나오는 게, 그래서 기출 문제만 푸는 단계가 뭐냐면 진짜 이제 장수생 라인들, 사서우수 라인들은 책도 안 봐요. 이거 안 보고 그냥 기출 문제 이렇게 뽑아놓고 그냥 기출 문제 쭉 읽어요. 진짜 그래, 진짜. 그리고 물어봐요. 걔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기출 문제 그럼 합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장수생인데 합격했던 애들이 마지막 하는 게 기출만 놓고 푸는 거야. 그 친구도 기출 안 봤을까? 엄청 많이 봤어. 엄청 많이 봤는데 그걸 다시 봐. 다시 보고, 야, 이런 관점에서 붙는구나 하면서 그걸 막 느낀대요, 막.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 그러면서, 다른 데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 걔네들 이렇게 대답해. 고수가 되면 이래요. 그럼 틀리죠, 뭐. 나왔던 거다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맞아, 그게. 그러니까 기출에 제외하고 나머지 정도 한 6점에서 7점 정도인데, 그거 빼놓고 맞아도 합격한다, 이거야. 틀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시험을 한두 번본 괴력이 아니어야 되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진짜 기출만 봐도 되나요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더 보면 되나요? 저희 모의고사 주거든요. 그 기출 갖고 똑같이 우리도 기출 펴놓고 만드는 요거 낼까요? 항상 이렇게 되고 만든단 말이야. 기출 갖고 만든 문제니까 우리 거 보면 되지. 근데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평가를 했어. 뭐 이런 지문까지 되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똑같은 기출 주면, 기출 그대로 베낀 거잖아고 할 거면서. 그래서, 내 진짜, 그래서 마음 상해서. 아무튼 그랬어요.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습 포인트 세 가지 보세요. 사회학의 의미와 관점. 자, 미리 얘기할게요.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안 되는데 사회학의 의미와 관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 사회학을 배운대, 사회학을 뭐 전공한 친구도 있지만은, 사회학을 배우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회학이 뭔지. 여기서 핵심은 또 관점이거든요? 이, 사회학에서는 이 관점에 있어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게 우리 사회학이 전부 다예요. 진짜 90%예요, 90%. 그럼 그 관점을 뭔지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돼야 되고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아쉬워서 그렇긴 한데 되고요. 서술형으로 됩니다. 무슨 갈등론의 입장에서, 기능론의 입장에서, 상상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걸 여러분이 쓸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의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의 섭리과 고전 사회학 이론, 현대 사회학 이론 나와 있죠. 이론 파트 나와 있죠. 요 이론 정리하는데
제가 보통 처음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을 때 이론 파트만 정리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쓰냐면, 예, 4주 씁니다. 오늘 포함해서. 아,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사역을 아는 것 같을 거야. 지금 4주 써요. 아, 그래도 돼요. 4주 쓰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론에서 2주 쓸수 있는데 1주만 쓸 거예요. 훅갈 거야. 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더 심화시켜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를 알고 가면, 개념만 알고 가면 쉽거든? 조사 방법론은. 그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 문화인류학. 한 주. 또훅 갑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파트. 절반이거든요? 절반 2주 만에 훅 갑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죠? 출제 영역을 보시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뒷부분 왜 이렇게 빨리 나가세요? 나가도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처럼 구석다리 문제, 그런 문제는 그건 내가 찾아내야지. 내가 찾아내고 이러한 개념까지 봐야 된다는,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쓸게 아니라 이제 5, 6월달입니다.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구석까지 낼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한테 빈칸 넣기를 시킬 거야. 그 빈칸 넣기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적응이 될 거야. 그 빈칸 정도는 암기에도 좋아하지. 내 진짜 싫어하는 편. 암기에도 좋아한데, 암기 문제를 냈으니까 암기할 만한 걸 골라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정리라는 개념이 이제 이 빈칸 나왔어요. 여러분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 학원 다니는 이유예요. 이제 학원을 안 다니면 뭐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서, 아, 요런 영역까지 다니니까 빈칸 해보고 만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하는 거고, 이 다니는 거는 이제 주는 거 이제 확인하면서 있다는 거 준비하고, 이런 장점이에요. 학원의 장점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침 오기 힘들죠. 우리 시간 9시 시작이었어. 근데 간곡하게 하면서 막그 9시와 10시의 차이는 내가 보기에 진짜 그 맥셀과 티오피아. 아, 진짜 달라, 이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론에 대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오면 사회학의 기초 있는데, 여기는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